자, 23, 24입니다. 네. 그리고 다파시오. 자, 중간에 그또뭐또 영작도 있고 서술형 대변것도 있고 그래요. 어법 문제 있고요. 네. 어법상 틀린 거, 그다음에 영작. 이렇게 원래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시험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 고등학교에서 예. 이렇게 주고 막 점수를 좀 많이 줬어. 여기에.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술형은 안낼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봅시다. In the middle, it was in the middle 보니까 시험이 한창이었나 봐죠. 시험 중간이었어. While ing는 주어가 ing하는 동안에 그러면. try to는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마지막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들었어. 지각동사죠.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는 거. 링은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ng 맞아. 전화벨이 울리는 걸 들었어. 뭐 하기 전에? 내가 realize 하기 전에, 알기 전이죠.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기 전에 얘가 막 서둘러서 러메이즈 스루 한 거야. 그녀 가방을 밑에 이거 아마 이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어렵거든. 그러면 밑에 꼭 써줘요. 여기 있다. 샅샅이 시작이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거야. 뭐를? 그녀 가방을 그죠. 자, 미스터 박이 다가갔죠. 어프로치는 타동사역이죠. 그러니까 얘 쓰면 안 되죠. 다가갔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주고. 자, Is it your phone ring? 이거 네 전화벨 소리니 그죠? 네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 거지? 물어봤어. 죄송합니다, 미스터 팍. It was a mistake. 실수였어요. 민디가 그에게 말했어. I wasn't doing anything wrong. Anything is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꾸며준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낸다 이거죠. 밑줄, 밑줄.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죠? 하지만, 너 알다시피, 시험 기간에는 너는 내 전화를 켜놓도록 허락되지, 되어 있지 않아. 허락되어 있지 않아. 허락하다의 수동태 되죠? 예. allow라는 단어 수동태잖아. allow somebody to 둔대, 그죠? 예. 허락하다, 허락되지 않아, somebody가 앞으로 가고,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허락되지 않는 거니까 비동사에 놨으면 되겠다. 자, 그 얘가 말했네. 그리고 나서 그가 픽업. 명사는 이 밖에 나가도 되고, 안에 들어도 된대매. 그죠? Picked up Mindy's exam paper. 시험지를 집어들었고 가리켰어. 백도 뒷문을. 뭐 하라고? 나가라고. 예. 부정행위자는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bursting into 분사구문이다. 그죠? 눈물을 터뜨리면서 얘가 make one's way out of the 여기 나간 거죠. 교실 나갔습니다. As I didn't think of her as a cheat. Think of A as B. 그녀를 부정행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때문에, 야, 이때 에즈는 부정행위자로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에게 좀 미안함을 느꼈어. 그녀에 대해서 좀 안쓰면 좋겠어. 때문에, 그죠. 때문에겠다, 그죠?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낀 거겠죠?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럼 틀린 거는 B가 틀렸고요.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이거 가죠. 영작. 갑니다. 네. 너는 허락되지 않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원래 주어였다면 시간 좀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allowed. 이게 현재죠? allows you to leave your phone on이겠지. 그럼 선생님은 네 폰이, your 폰이 켜지도록 너에게 허락한 거죠? 맞죠? 근데 얘가, 맞죠? 이렇게? 근데 이게 허락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오고, 앞으로 오면서 수동태니까 you 그죠? are not allowed 수동태야. 수동태 부정은 not 쓰는 거죠? 비동사 때 not to leave your phone on 맞죠? 네, phone on 이렇게 쓰면 될까? 그죠? 그러니까 you are not allowed to leave your phone on. on이 켜진 거거든. 켜진 채로 leave. 놔두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your phone이니까, 그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됐죠? 24번? 네. 23, 24두 문제 풀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